이번에는 네? 그런 분들 있잖아요. 낮에는 비실비실 닭대가리처럼 졸고 막 그러다 갑자기 밤만 되면 새벽 내내 막 기운이 넘치는 사람들.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. 그런 사주 원래 사주도 높은 거야 보면 낮지는 않은 그런 거야. 분들이. 그러니까 팔자가 세니까 왜 낮에는 인간이 활동하고 밤은 신이 활동한단 말이야. 귀신들이 활동한단 말이야. 그 밤에 눈이 떠진다는 거는 신 기운이 많다는 거야 보면. 팔자가 센 거지.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도화살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낮에 일하는 것보다 낮에 죽겠는데 어떻게 일을 해? 밤에 일해야지. 응?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꼭 야행성 일을 하게 돼 있어. 응?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 받으면 또 바뀌는 사람들도 많아. 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진짜 걔는 어떤 애는 진짜 11시가 딱 넘어야 눈이 떠져. 그래 봤어. 근데 그런 애 신 받으니까 바뀌더라고. 왜냐면 이게 야행성이라는 건 귀신이 활동하는 시기거든 보면. 자꾸 끌고 다니는 그런 거야. 분들이 조금 이제 신기운을 많이 많지. 갖고 있다. 근데 이게 잘못하면 허주를 끼는 거고 잘 다스려 놓으면 이게 신으로 움직여지는 거고 그걸 팔자를 그런 거로 영업이든지 풀어가는 사람도 있고 밤으로 그래서 그냥 옷장 사는 사람들도 많고 동대문 같은 데서 그래도 되겠다. 그런 사람도 그래서 그런 거 사업해도 되고 아니면 또 야행 섞는 사람들이 또 저런 것도 많이 한다 뭐 요즘 PC방 같은 것도 불법 PC방이지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서 사주 때우는 거 사람들 많아요 보면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잘 눌러서 바꿀 수는 있어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 솔직히 그 사람도 노력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팔자가 센 거야 야행성은 밤일 해야지 뭐 못 바꿔요 그냥은